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재밌는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바로 이 제품이요. 포터블 TV. 들고 다닐 수 있는 TV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LG에서 만든 스탠바이 미 고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그거 구매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과연 쓸 일이 얼마나 될까? 또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와디즈에서 알람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매력적인 제목이 써 있었죠. 20만 원대의 포터블 TV. 이거는 놓칠 수 없다. 가격을 좀 보니까 현재는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로 조금 더 비싸게 팔것 같기는 한데, 리워드가 여러 개 있었던 게 정상가가 원래 42만 9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인해서 팔겠죠. 그런데 얼리버드로 단 29만 9천 원. 그래서 20만 원대는 맞습니다. 약 30만 원이지만. 그거 하나 하고 어떻게 가지고 다닐까 좀 고민했었는데, 마침 또 휴대용 가방을 팔아요. 자, 여러분들 전자제품 구매하실 때에는 액세서리 같은 게 있었을 때 처음부터 고민하시면 바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나중에 또 사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TV하고 휴대용 가방 이두개 제품을 같이 구매를 했고,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내가 스탠바이미처럼 쓰겠다. 요즘 뭐 삼텐바이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땐 세워놓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제품, 이것도 지금 무빙 스탠드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줬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TV 본품하고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 바로 이틀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걸 계속 좀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는 얘를 한번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처럼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티빙이나 웨이브 설치가 되셔야 될 텐데, 티빙 설치와 같은 다른 OTT 플랫폼도 설치가 가능한지 하나씩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이렇게 박스에서 꺼냈습니다.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고요. 좀 부성품 봐보죠. 연결할 수 있는 거, 이건 충전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얘가 있고, 그리고 리모컨 들어있고요. 넷플릭스, 돌비 허브, 그리고 유튜브. 이건 앞으로 가는 화살표 같네요. 근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봐야 될것 같아요. 친절하게 리모컨용 배터리 두개 들어있고요. 얘는 연결잭이겠죠? 이런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메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측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돌렸었을 때이 측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원을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게 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여기 뒤에는 보여드렸던 끈이고요. 자, 반대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반대편에 포트들이 좀 있죠. 이 포트를 보면 여기는 이제 전원 케이블 꽂는 데고, 여기는 이어폰을 꽂아서 들을 수 있는 것들, 여기는 랜선 바로 연결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오디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쓸 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HDMI는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맨 위에는 USB를 바로 꽂아서 활용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100% 완충하는 상태에서는 6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6시간이지, 여러분들께서 얘 밝기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소리와 음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을 것 같, 눈에 차여서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24인치인데, 이제 보통 우리 스탠바임이라든 이런 것들은 27인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큰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리모컨으로 킬때좀 당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TV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그냥 누르면 켜지는데 얘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럼 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혹은 여기 지금 빨갛게 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누르게 되니까 불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으로는 옆에 있는 전원 버튼, 이 버튼 한번 꾹 누릅니다. 꾹 누르고 나면 여기 지금 붉은색 버튼이 들어왔죠? 이 버튼이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페어링이 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켜지게 됩니다. 켜졌죠?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을 분명히 시켜놨었는데 왜안 켜지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눌렀던 대로 전원 버튼 한번 누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켜지는 것좀 기다리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켜지는 않으니까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늦게 켜지는 건 아닌데, 구글 TV 자체 부팅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다리도록 하죠. 기다린 동안 설명 마저 드리게 되면은, 요 지금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겁지는 않고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벌로다가 캠핑 다니실 때도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지금 포터블 상태로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끄고 나면은 몇분안 있다가 다시 꺼집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넷플릭스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다시피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라이브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USB 꽂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들 있고 나머지는 뭐 무시하셔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글 TV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은 반사가 덜 되는 패널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야외에서도 사용해 봤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보이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지금 95% 충전돼 있다고 돼 있죠?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나오는데 홈 버튼 길게 누르라고 하니까 홈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정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화면 보기, 입력, 화면 소리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고 지금 제가 소리를 좀 줄여놓은 상태인데 일단 소리를 키워 보도록 하고요. 10까지 키워 볼게요. 그리고서 인터넷 연결이 돼야겠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핫스팟을 켜볼 거예요. 핫스팟을 켜본 상태에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바로 쓰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테더링을 거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테더링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서는 테더링이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이제 여기서 모드 보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죠. 예, 있죠? 제 핸드폰입니다. 제 핸드폰하고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연결이 잘 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핫스팟을 통해서도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집에서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유튜브 소리 한번 들어보죠. 입력 깔끔하게 잘 됐고. 유튜브. 근데 이거는 스마트 TV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LG 스마트 TV에서도 유튜브라든지 왓챠라든지 넘어갈 때마다 시간은 조금씩 걸리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음악을 들을 때라든지 재즈 이런 것들 틀게 되면 바로 재생이 되겠죠. 소리는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데 생각보다도 깔끔하게 잘 들리는 편입니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버튼 바로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홈 버튼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처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상태에서 저는 이제 티빙을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무래도 야구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티빙 들어가서 다시 또 보게 되면은 예, 이야기된 것처럼 딜레이 시간은 조금 있죠. 티빙 딜레이 되긴 하지만 바로 잘 보인다. 그럼 저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가 원하는 채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쉽냐면은 미러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그 LG TV 같은 경우에 LG 스마트 TV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마트폰에서 미러링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구글 TV는 직접적인 아이폰하고의 미러링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건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후카에서 나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 TV 알아봤습니다. 스마트 TV를 집에서 있기는 하지만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 없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 구매를 했고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방저방 이동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도 가능하겠죠. 뭐 심한 경우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은 얘를 들고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은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TV를 보고 싶을 때에도 놓고 보면 된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죠.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액세서리 페어링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헤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어폰들, 에어팟 같은 것들 연동을 시켜가지고 페어링을 해서 조용한 데서도 듣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꽤 재밌는 TV를 가지고 와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처음에 구매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가방이랑 같이 조금 얘를 세워놓을 수 있는
거치대도 같이 구매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니까 와디즈에서 별도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제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